안녕하세요, 구독자 여러분. 제가 원래는 매일같이 영상을 올리려고 했었는데 요 근래에 영상 업로드가 조금 늦었어요. 한 3일에서 4일 정도. 올리지 못한 이유는 제가 앞으로 어떻게 유튜브를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정리를 하느라 그래서 조금 늦었었는데요. 오늘은 생각에 대한 정리가 약간 끝나서 그걸 좀 공유드리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. 먼저 파이널 컷 프로 컨텐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. 지금 파이널 컷 프로 컨텐츠 같은 경우에는 총 두 가지가 올라오죠. 하나는 파이널 컷 프로 강좌랑 다른 하나는 이제 플러그인 리뷰를 가지게 됩니다. 플러그인 리뷰는 그대로 유지를 하고요. 파이널 컷 프로 강좌 컨텐츠 같은 경우에는 그거보다는 조금 더 응용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컨텐츠를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. 예전 같은 경우에는 뭐 단순하게 이제 어떤 기능 하나를 설명하고 이제 요거를 적용했을 때 영상 요 정도만 보여드렸었는데 앞으로는 그냥 간단한 기본 기능 같은 경우에는 소개를 하지 않을 예정이에요. 그 이유는 파이널 컷 프로는 굉장히 쉽고 빠르고 간편하게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. 저도 학원을 다니거나 책을 보지 않고 유튜브나 인터넷을 뒤적거리면서 제가 또는 직접 해보면서 이렇게 파이널 컷 프로를 접하고 배우게 되었는데요. 제가 할 수 있다는 거는 구독자 여러분들도 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하죠. 따라서 그러한 컨텐츠를 올리는 거는 저는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. 그래서 파이널 컷 프로 내에서 존재하지만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기능들 혹은 잘 모르는 기능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소개를 해드리겠지만 기본 골자는 파이널 컷 프로 내에서 제공하는 아주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기능들은 소개하지 않을 예정입니다. 대신에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기능들을 활용해서 새로운 하나의 효과를 만드는 컨텐츠는 계속 올릴 예정이에요. 제가 지금까지 올렸던 컨텐츠들 중에 예시를 들어보자면 이제 뭐 투명 자막을 만드는 효과라던가 타이핑 효과 타이틀을 만드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소개들이 앞으로 진행이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파이널 컷 프로 플러그인을 소개하는 컨텐츠 같은 경우에는 단순하게 파이널 컷 프로 플러그인을 소개를 드리지만 이제 유료 무료 할 것 없이 다 전반적으로 소개를 드리지만 유료 플러그인 같은 경우에는 제공되는 타이틀이라든가 뭐 임팩트 트랜지션 이런 효과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짧은 영상 안에 전부 다 담아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.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요. 그래서 기본적인 플러그인들에 대한 효과를 짤막하게 정리를 하고 뭐 어떤 식으로 이걸 설정을 할 수 있고 변형을 할 수 있고 요런 방법 들을 소개를 하고 그 이후에는 그냥 한 페이지에 전부 다 몰아 넣어서 전부 다는 아니지만 뭐 그 중에 몇 개를 좀 추려 가지고 넣어서 이제 소개를 해드리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. 그리고 제가 이제 리뷰 영상 같은 경우도 좀 설명을 드릴게요. 제가 사실 사놓은 제품들이 굉장히 많아요. 이거를 하나하나 다 리뷰를 작성하기에는 제가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그리고 워낙 그 유튜브 내에서도 검색을 하시면은 많이 찾아볼 수 있는 제품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요런 리뷰는 하지 않으려고 해요. 대신에 조금 독특한 제품들은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.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알게 되면 구매 욕구가 생기는 것들 그런 것들은 조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. 일반적인 제품들 말고요. 그리고 제가 가끔 가다가 이제 뭐 일상 영상을 찍어서 올리기도 하는데 그거는 조금 빈도수를 낮출까 해요. 제가 이게 사실 그렇게 막 부지런하고 그런 편은 아니거든요. 그냥 이런 영상을 찍는 것도 뭐 집에서 제가 세팅을 해놓고 찍는 건 아니고 그냥 차에서 이렇게 그냥 대충 찍어놓고 이제 올리고 약간 이런 식인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특별하게 어디 여행을 가거나 아니면은 뭐 그러지 않는 이상은 그냥 되게 노멀한 일상 수준의 영상들만 나올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은 올리지 않으려고 합니다. 웬만해서는요. 뭐 제가 뭐 특별하게 어디를 간다거나 아니면 좀 소개드리고 싶은 장소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별도 영상을 촬영을 해서 소개를 해드릴 텐데 지금 당장은 그러지 않기 때문에 그런 영상은 앞으로 좀 지양하려고 합니다. 더 나은 영상 최선을 다해서 제공해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.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